안녕하세요. 샤론 로즈 마스터 조성진입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또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가정의 달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좀 환영하고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사업 설명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많이 오셨네요. 예. 제가 또 이제 책임감이 막중하네요.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한 시간가량 이렇게 짧게 한 시간에 솔직히 애터미의 모든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정보, 검증된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실 생각 있으세요? 네. 예.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 소득의 필요성이라고 써놨죠? 예. 애터미 사업 설명인데 제목이 시스템 소득의 필요성. 요건 이제 차차 강의 들어보시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이분 아시죠? 워런 버핏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하신 말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시면 평생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100세 시대잖아요. 요즘 보면은 70세, 80세까지도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변에.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정말 노후에 어떻게 보면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 거예요.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 한 17년 정도 음식점만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음식점이 목이 좋아서 그 연중무휴로 계속 일을 하는 자리여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하다 보면서 이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나 뭐 이런 게 나아질까 싶었는데 크게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가족과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과 뭐 휴가도 못 가고 하여간 그렇게 좀 뭐 항상 일을 해야 되는 주변에서 제가 음식점 사장님이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사장님인데 정말 그것도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직장인 분도 계실 거고 자영업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애터미 요즘 보면은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보시면 애터미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죠. 다단계 그리고 제품은 싸고 좋더라. 그리고 몇 년 전에 해봤어. 너는 이제 하니 그렇죠? 다 안다고 하시죠. 이렇게 쓰신 분들. 그러고서 가입은 싫고 제품은 너한테 주문해 줄게. 이런 반응들이 주변에 요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본인들이 가입을 했고 제품 쓴 분들이 사업을 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한 의미에서는 사업은 진행하신 게 아니고 그냥 소비자로서 제품 몇 가지 써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애터미 회사가 정말 어떤 식으로 어떤 회사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서서 현실 점검을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1980년도에 이런 물건을 살 때 상품을 살 때 100원짜리를 많이 썼었어요. 그렇죠? 근데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요즘은 100원짜리로 살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00원짜리들 거의 물가가 10배가 올랐다고 봐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보면 과거에 이런 생활은 편해졌지만 지금의 삶은 생활비가 올라가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자동차도 뭐 한두 대씩 있는 집도 있고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휴대폰은 가족 수대로 다 있고 물도 이제 사 먹는 시대가 와 있고 이렇게 모든 생활비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이런 동물들 집에서 키우고 병원 아프면 또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많은 부분에서 생활이 달라졌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생활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지금보다 생활비가 더 올라갈까요? 지금보다 덜 올라갈까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버시는 수입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기 맞춰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입이 올라가나요?
예. 그러신 분은 걱정 없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걱정이 없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 우리가 보면, 코로나19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어떻게 보면 저런 이런 것이 없어도 계속 고물가 고비용으로 가는 구조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촉매 역할을 해서 요즘 더 힘들어지는 세상으로 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이런 요즘 나오는 뉴스에는 또 미국이 뭐 7월 달 부도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미국 같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인데도 그만큼 나라에 빚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고갈라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미국이 부도는 안 나요. 근데 과거에 몇년 전에 2011년, 12년도에 보면 미국이 부도가 그 당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돈을 찍어내면 돼요. 돈 찍어내서 하면 되는 나라기 때문에 부도는 안 나는데 그때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부채가 많은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포르투갈 그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부도 모라토리엄 뭐 그런 식으로 선언하면서 힘들어지는 사정이 왔었어요. 이것이 교훈이 돼가지고 저희 나라도 부채가 많은 나라거든요. 미국이 기침을 한번 하면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는다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뭔가 준비가 필요하고 여기 보시면 실제로 우리나라 관리 재정 수지가 작년에 보면 마이너스 110조 8천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1월달, 2월달 누계가 30조, 마이너스 30조. 그러니까 작년 110조였는데 두달 만에 마이너스 30조. 이게 지금 보면 올해 말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 뉴스나 유튜브에 경제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그런 채널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시면은 공감하실 거고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듣기 싫죠. 아유 나는 괜찮을 거야. 뭐 아유 왠지 피하고 싶고 저는 이런 이 타조가 있잖아요. 타조가 맹수가 오잖아요. 그러면 타조가 이렇게 머리를 땅에 박는데요. 그러면 맹수가 도망가나요? 우리가 지금 보면 저런 위기가 온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정보를 우리 지금은 유튜브만 열면은 바로 뭐 유튜브에서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경제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보면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도 얘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정말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고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그동안 엄청나게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대출이 1천조가 넘었다. 그리고 56%가 다중 채무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국민 1인당 빚이 5,800만 원까지 이렇게 불어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는 젊은 세대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버는 수익 갖고 부채를 감당 이자도 못 내다 보니까 자꾸 빚으로 해서 결국은 파산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힘들어지는데 2016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대국을 했는데 이세돌이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점점 진화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지금에 와서.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2016년도에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나온 얘기가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이 이런 화가나 작가나 음악 작곡가, 그렇죠? 그리고 만화가 뭐 이런 소설가 이런 영역이었거든요. 창작의 영역.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인공지능 챗 GPT라든가 이런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실제로
화가 같은 경우는 그림도 보면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미술 경연대회에 이렇게 출품해서 대상도 받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저기 작가, 소설, 작곡, 작가 이런 것들도 실제로 사람이 한 건지 인공지능이 한 건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지금 보면 이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간다. 한 예로 보시면 베토벤 미완성 교향곡, 10번 교향곡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한테 베토벤 음악을 계속 학습을 시키면서 베토벤의 이제 그거 성향이나 그런 스타일을 다 학습을 시켜놓으니까 미완성 교향곡을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만약 살아 있었으면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잘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흐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한테 고흐를 그림을 다 보게 하고 이제 연습을 시켰더니 이 고흐가 만약에 아인슈타인을 그렸으면 어떻게 그렸을까? 해서 이렇게 고흐풍의 그림을 지금도 할수 있다는 거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노래를 하면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봤을 때 보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 신기하면서도 섬찟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도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는 얘기. 그렇죠? 2030년 얼마 남았죠?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인공지능하고 정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울공대 자료에 나왔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한테 경쟁해서 인공지능보다 조금 더 이제 뭐랄까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99.997%, 나머지 0.001%의 플랫폼 수유주나 플랫폼 스타들만이 살아 진짜 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간다고. 2090년도에 되면 이런 계급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 전에는 2050년으로 또 당겨졌어요. 그만큼 시대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과연 이런 프레카리아트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플랫폼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 들어간다는 게 쉽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또 기회가 있습니다. 애텀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애터미 회사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만 살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던가요? 서민들은 보통 우리나라 특히 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시는 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열심히가 답이 아니더라고요. 부자하고 서민들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부자들은 이 일을 봤을 때, 저렇게 열심히만 할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겠구나. 포크레인을 사. 그리고, 이것도 운전도 본인이 안 해요. 기사를 고용해서, 이런 시스템, 그쵸? 하면, 이 서민들이 수십 명이 달려붙어서 하루 종일 떼어뺏어서 해야 될 일을 단몇 시간 만에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나는 과연 부자처럼 일을 했나? 아니면 나는 서민처럼 일을 했나? 그러면, 여기서 내가 부자가 못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보통 우리가 은퇴하시면은 치킨집 체인 치킨점을 한다든가 커피 체인점 같은 거 생각하시죠? 거기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사장님이신데 그 사장님들이 지금 보이시면 통닭 한 마리를 튀기는데 3,000원의 마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한 시간에 20마리 정도밖에 못 튀겨요. 그러면 이분이 시간당 6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 이익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치킨집 체인점 사장님을 볼게요. 체인점 사장님은 통닭 한 마리 파는데 1,000원 마진밖에 안 생겨요. 마진은 적어요. 근데 이분은 1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한 시간에 20마리씩 튀기죠? 그러면 이분의 한 시간당 이분은 얼마죠? 200만 원이란 거죠. 이것이 바로 열심히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치킨점 체인점 사장님은 과연 이분은 치킨을 튀기실까요? 안 튀기죠. 치킨집 사장님은 치킨 튀기시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시스템을 가진 사람과 시스템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하시는 일, 여러분들의 한 시간은 얼마짜리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일을 통해서 계속 하신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평생 할 일을 5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도전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려면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벌려야 될까요?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천만 원 정도, 요즘 월 천만 원도 적어지만 여유 있게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면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 밖에서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또 찾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하신다고 그러면 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거는 이제 시스템 소득인데, 결국은 시스템 소득 만드는 게 보통 이제 건물주라든가, 그렇죠? 저작권료, 음악 저작권, 그리고 금융 소득, 금융 자산, 그렇죠? 은행에 그 자산을 넣어놓고, 아니면 주식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시스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질 조건은 물론 자본도 필요하고 경험 능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이 시스템 소득을 갖는 방법이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이런 조건인데도 가능한 시스템 소득은 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시스템 소득이 애텀이라고 저는 알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터미는요, 그런 일이라고 그러면 작은 일은 아니죠. 큰 빅 비즈니스라는 거죠. 3년, 5년 안에 정말 평생 할 일을 끝낼 수 있는 일, 한 달에 수천만 원씩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애터미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삶을 살까요?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그렇죠? 그리고 애터미는요, 혼자 성공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같이 성공하고자 하는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성공해요. 혼자 성공이 아니에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자녀에게 3대까지도 상속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보통 의사나 변호사 자녀한테 상속이 되나요? 안 되죠. 건물주가 자녀한테 건물 상속하면 반토막 나죠. 근데 애터미는 코드가 고스란히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면은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 괜찮죠? 애터미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질 못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부터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애터미 회사가 탄생한 배경은 한국콜마 아시죠? 화장품 OEM, ODM 업체로서 전 세계에서 화장품 특허가 가장 많은 기업이잖아요. 한국콜마하고 한국원자료연구원, 이거 국책연구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세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연구기관이죠. 저기서 핵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그 기술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연구. 근데 이 콜마하고 한국원자료연구원하고 연구소 기업 1호 연구소 기업, 그렇죠? 연구소하고 기업하고 했잖아요. 이 1호 연구소 기업으로 콜마 BNH를 79.9% 대 20.1%의 지분을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연구소 기업. 여기서 만든 제품들이 화장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있어요. 정말 콜마의 우수한 그 기술력, 그리고 한국원자료연구원의 특허 기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품질의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온 제품을 이 애터미가 유통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애터미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그 다단계 회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애터미는 이런 우수한 제품을 유통만 하는 거예요. 거의 독점 유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애터미가 2006년도에 방문 판매부터 시작하는 회사예요. 애터미가 지금까지 한 13년 됐는데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본 애터미들을 자꾸 기억하세요. 지금의 애터미는 달라졌다는 거죠. 2009년도에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시작을 했다는 거. 그리고 계속 애터미 회사는 다른 게 뭐냐면 해외로 나갔다는 거. 글로벌로 나가고 제품 가짓수가 생필품으로 다양하게 나가고 이런 게 계속 됐고,
코로나 시기에 모든 기업인들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성장했던 기업들이 뭐냐면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애텀이 역시 플랫폼 기업이라서 2020년도에 정말 크게 성장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텀이 전용몰 600여 가지의 제품, 애텀이 로고가 찍힌 제품하고 아자몰이라고 해서 일반 쿠팡 같은 그런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셔널 브랜드 제품을 10만여 가지 파는 두 가지 플랫폼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애터미는 여기 기존의 플랫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여기예요. 개인 플랫폼 시대를 열어준 거죠. 저희 같은 사업자들을 그 플랫폼에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비가 소득이 될 수 있게끔 해준 좀 더 진화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가 이렇게 보면 기사, 신문 기사에 이렇게 보면 2017년, 2019년, 2020년 권위 있는 글로벌 포춘지나 포브스 잡지, 그렇죠? 이런 잡지에서도 표지 모델로 나왔잖아요. 창업 10년 만에 매출 1조를 했다.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하고 그 유통법학회에서는 유통혁신 대상을 받았어요. 일반 기업도 받기 어려운 거를 다단계 회사가 최초로 받았다는 거. 이러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다는 거, 애터미가. 현재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 애터미 로고 찍힌 이렇게 트럭 보셨나요? 아니면 배송기사 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거는 애터미는 이미 물류 유통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체 물류 시스템 창고도 있고 이렇게 같이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물류 회사로 물류 유통 회사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 기업을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 분석 사이트 이런 데서 비교를 이제 분석을 해 보면 애터미는요. 모든 부분에서 재무제표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매출액 상위 1% 기업 중에 1위 할 정도로 지금 종합 1위 할 정도로 이제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이고 우수하고 성장 결과가 좋은 회사다. 성과가. 그러면 제가 아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밖에서 이런 유통회사들 있죠? 애터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들과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유통회사라는 거. 근데 그들 회사와 경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품 경쟁력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은 그 유통업체에서는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애터미 컨셉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해서 다른 업체보다도 가성비가 정말 좋은 애터미 제품이 생필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으면 매출 원가라고 그러는데 매출 원가가 뭐냐면 재료비예요. 재료비. 어떤 물건을 상품을 만들었을 때 재료비를 몇 프로를 쓰느냐. 여기 보시면 업계 평균 원가 비중보다 훨씬 높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품질이 좋다는 거죠. 품질은 좋다. 그러면 품질을 다른 업체들은 왜 이렇게 못 쓸까요? 이 구조가 요거 보시면 판매 관리비가 회사 운영비거든요. 판매 관리비가 30%를 쓰는데 여기 이만큼 쓰면은 다른 회사들은 적자가 나요. 하지만 애터미는 이렇게 10%대 면도칼 경영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에 품질에 더 좋은 품질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다른 업체보다도 더 싸게 할 수 있었던 게 애터미의 비결이고 여러분들 이제 화장품이 거품이 되게 많다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 차이가 많아요. 5만 5천원짜리 가령 녹차 아이크림을 보시면 여기 제조 원가는 10%도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내용물 있죠. 녹차의 유효 추출물을 추출할 거 아니에요. 녹차를 350원. 5만 5천원짜리 화장품에 35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게 뭐냐? 녹차 잎이 솔직히 뭐 비쌀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다른 데서는 이거 5만 5천 원을 받을까? 여기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인건비, 그렇죠? 제조사 이익도 있어야 되고 광고비, 그리고 백화점에서 팔면 또 거기서 유통수수료 이런 것 비용이 추가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어. 구조가 그러니까 가격을 5만 5천 원밖에 팔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애터미가 훨씬 더 이런 그 5만 5천 원짜리 다른 데서 파는 거를 우리는 만 원대, 2만 원대 파니까 사람들이 가격만 보고서 품질이 안 좋은 화장품으로 착각하시는데 우리는 아까 보셨죠? 한국 원자력 연구원하고 콜마하고 합작해서 만든 콜마 비네치에서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비가 빠졌어요. 이런 비용들이 좋은 기술인데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그것들이 만들어진 기술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혜택을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좋은 기술을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정부의 취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애터미가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애터미는 운도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지 애터미가 가격을 품질을 떨어뜨려서 가격을 싸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반품률을 보면은 애터미 화장품이 정말 좋은 화장품이라는 거를 반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제품이 허접하면 소비자는 분명히 반품을 하죠. 홈쇼핑 같은 경우는 되게 높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업계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반품률이. 결국은 근데 애터미가 100% 고객 만족 제도로 3개월 동안 쓰던 제품도 반품을 해줘요. 근데 다른 데서는 이런 거 붙여있죠. 박스 뜯으면은 반품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는 반품률이 그리 높은데 우리는 이런 식의 반품을 해줘도 거의 1000개 중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이 정도의 반품률.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제품들이 여기저기서 정말 그 우수성을 검증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중에 해외 수출하는 품목 중에 그동안 1위 했던 품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홍삼. 홍삼이 항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외에서 알려졌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홍삼을 제꼈어요. 이 애터미 해모임이. 해모임 아실 거예요.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이 홍삼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이겼는데 이거 보시면 홍삼은 브랜드가 여러 개잖아요. 제조사도 많고. 그런데 애터미의 이 단일 상품이 그걸 이겼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애터미의 또 자랑 화장품. 화장품도 이 앱솔루트 화장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화장품 시장에서 여기 보시면은 정부에서 주는 상 4개를 다 받아버렸어요. 애터미가. 근데 여기 보시면 IR52 장영실상 이런 화장품 다 타사 유명 화장품들 보면 IR52 장영실상 받은 거는 단품으로 몇 개 있는 거는 제가 봤어요. 근데 이렇게 세트로 받은 경우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 상들은 다른 업체에서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들이에요. 근데 애터미가 제품이 너무 우수하다 보니까 이 상을 정부에 주는 상을 다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 특허청에서 주는 세종대왕 상은 이 작년 특허가 13만 개가 특허가 나왔잖아요. 우주 항공 자동차 우수한 반도체 그런 특허 주는 거를 앞세고 이 애터미의 그 화장품 역사상 처음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걸 받았다는 거. 그리고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됐다는 건 뭐냐면 향후 7년 이내에 이제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탑5 안에 들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이렇게 우수한 상품. 제 말을 하면은 좀 신뢰도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인터뷰 영상을 가져왔어요. 이분은 한국 콜마의 수석 연구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한국 콜마의 전무이면서도 스킨케어 연구소 소장님이세요. 그리고 여기는 애터미 상품 총괄 이사님이신데 이분의 인터뷰를 한번 볼게요. 목표는 하나로 뚜렷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목표는 하나다? 네.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했고 변하지 않았어요.
전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넘버원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대한민국에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 상품 기획의 초기 단계를 이제 애터미 상품 기획팀과 설계를 같이 했고 가장 첫 번째가 소재를 찾는 거였어요. 소재? 네. 화장품에서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어떤 소재를 어떻게 넣었는지 얼만큼 넣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국내외 뭐 어디 안 찾아다닌 소재 협력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소재를 단순히 제형에 넣는 게 아니라 효세의 효과가 더 잘 전달되도록 기술을 개발했고 또 소비자가 다시 쓰고 싶게 사용감을 디자인을 했는데요. 사실 제형, 소재, 전달 기술을 다 만들기까지 정말 깐깐하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괜히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정말 깐깐하게 피드백을 주셔서 토너도 보시면 토너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트리트먼트 에센스 제형에서 다음 성분들의 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부스터로 개발이 됐거든요. 이사님께서 많은 일들이 떠오르시나 봐요.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사실은 뭐 모든 제품 개발 과정이 사실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앱솔루트 셀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터미가 그 전에 이미 저희가 스킨케어 6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5천만 개 가까운 이미 판매고를 기록한 라인을 저희가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개발하는 과정에서 강박관념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달라야 한다. 진짜로 화장품의 기능과 효능으로 화장품 안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실제로 화장품에 쓸 수 없다. 너무 비싸서 이거 화장품을 어떻게 쓰죠? 라고 말하는 것들도 저희가 진짜 망설이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너무 비싼데도 쓰셨다고요? 네, 사실은 너무 좋게 기능 개발이 되어 있는 소재였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무데도 팔리지 않았던 그런 소재들을 직접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1.5조 이런 원료들이 실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료의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실제로 운반을 하고 아무도 거기에 접근을 못하고 막 이랬던 원료들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화장품들이 소재에 대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이 소재가 어디에 좋고 어떤 기능이 있고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전달에 대한 부분을 쉽게 생각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화장품에서 전달에도 기술이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상태에서 제품을 접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목이 아픈데? 눈에 좋은 약을 먹었어요. 네. 네. 안 되겠죠. 안 되죠. 효과가 네. 없죠. 저희는 정확하게 목이 아플 때는 목이 아픈데 나을 수 있는 것. 피부로 돌아가면은 피부 미백에 좋은 것은 피부 미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름이나 많이들 고민하시는 안티에이징 관련한 성분들은 고기에 딱 들어맞을 수 있도록 뭐 아까 리겐드 리셉터 이런 이야기 하니까 되게 어려우신데 무전기를 설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가 가지고 있는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무전기를 각각의 성분에다가 쥐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걔네들이 무전을 하면서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아예 고민되는 부분에다가 딱 꽂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코드와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그 보통의 명품 화장품은 소재에만 집중을 하는데 애터미가 지금 보면 정부에서 주는 사관왕을 다 받은 이유가 소재에만 끝난 게 아니라 전달 기술을 부분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의약품 표적 항암 기술을 이 화장품에 접목하다 보니까 획기적인 특허 기술이다 해서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4주 만에 빠르게 피부가 정말 효과를 보는 이런 화장품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화장품들이 이렇게 우수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 앱솔루트 화장품 가격 혹시 아시나요? 19만 8천 원. 다른데 에센스 하나 값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앰플 세트도 중국의 글로벌 뷰티 박람회에서도 리페어 세럼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을 정도로 이게 지금 한국 수준을 넘어서요. 글로벌에서도 이제 탑에 들 수 있는 그 정도의 품질의 화장품을 이제 애터미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비싸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싼데 안 쓸 이유 없겠죠? 오늘 이 순간부터 쓰셔야겠죠? 예. 그리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모든 제품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성비가 애터미가 어느 업체랑 경쟁해도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다는 부분이 제가 한 예로 눈영양제, 그렇죠? 눈영양제를 보시면
앞으로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아스타잔틴이 있는 거를 고르셔야 돼요. 루테인은 기본이에요. 루테인은 요 루테인 지아잔틴은 기본이에요. 눈 영양제 요즘. 근데 요거 들어간 거를 고르시면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 기능성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눈 노화 플러스 눈 피로를 잡아주는 거니까.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져요. 근데 애터미에 당연히 아스타잔틴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가격 볼까요? 예. 안 들은 것보다도 더 싸잖아요. 안 쓸 이유 없겠죠? 몰라서 안 쓴 거죠. 그리고 애터미의 자랑 또 하나 아자몰이라고 해서 쿠팡과 같은 쇼핑몰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야놀자도 들어와 있고 삼성 LG전자 핸드폰도 다 들어와 있고 교보문고 캡스 이 보시면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 애터미 안에 모든 돈이 되어는 사업들이 다 조인 돼 있다는 거. 앞으로 더 늘어갈 거고요. 제품을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뭐 별발 다른 쇼핑몰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렇죠? 애터미 로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아이들 거 그렇죠? 등산복, 가방,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애완견샵.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명품관까지 들어왔다는 거. 명품관관이 애터미하고 같이 이렇게 쇼핑 입점했다는 거는 결국은 애터미 회사가 다단계 회사였으면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자동차 보험까지,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까지 가입하면 또 3만 원까지 더 드리는 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자몰에 있는 제품도 경쟁력이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이 우리가 아는 이 유명 브랜드죠. 이 프라이팬이 38,900원에 아자몰에 올라왔었는데 저기 네이버 최저가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떴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싸죠. 네이버 최저가보다도. 그래서 저는 이 프라이팬 사서 썼었고요. 그리고 안마 의자 우리가 아시는 이 유명 브랜드죠. 139만 원짜리인데 최저가가 39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애터미가 다른데 네이버 최저가보다도 싸게 파는 제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만큼 그냥 사업하니까 쓰라가 아니라 정말 싸고 다른 어느 것보다도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쓰시라는 거예요. 거기다 포인트까지 주는 거. 그리고 하나 카드도 들어와 있다는 거. 애터미에. 그렇죠? 카드사하고 조인돼서 여러분들이 그 카드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시면 한 달 후에 1.7%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캐시백으로. 그리고 지금 애터미가 정말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 회사라는 거. 처음부터 나갔던 나라들을 보세요. 선진국부터 나갔어요. 만만한 동남아시아부터 나간 게 아니라 선진국부터 나가서 여기서 계속 40-50%씩 매년 성장한 회사가 애터미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독일이 며칠 전에 오픈을 했죠. 독일이 오픈하면서 이제 EU 시장도 같이 열리는 거예요. 21개 EU 국가들도 같이 열리는 거고 지금 글로벌 통합 회원 1,600만 멤버십을 가질 정도로 정말 애터미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터미가 한국의 제품만 저기 해외에다 파는 게 아니라요. 각 나라마다 특산품들이 있어요. 경쟁력 있는 캄보디아의 후추, 그리고 일본의 스타킹, 그리고 멕시코의 아보카도, 그리고 호주의 마누카 꿀, 이런 것들을 그 나라 특산품들을 애터미 전 세계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서로 그 나라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글로벌 탑10에 들었다는 뉴스예요. 네,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권하고요. 토적.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출이 우상향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 그래서 2조 2천억까지 2조 2천억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지금 보시면 매출 1조 넘는 회사도 229개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나라에. 이런 걸 봤을 때 2조를 진짜 10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다는 거는 정말 애터미 회사가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룬 거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3억 불 수출탑도 탔다는 거. 그 글로벌로 나갔으니까 수출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3억 불 수출탑을 탄 회사가 23개밖에 없었다는 거. 2021년 기준에. 그렇게
이제 애터미 회사가 일반 수출, 우리나라 수출 기업과도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품 업계로만 봤을 때는 저게 1위 3억 불 수출 탄 거로. 그리고 콜마비네치 아까 있었죠? 콜마비네치는 2억 불. 그렇죠? 이렇게 애터미 회사가 잘 되니까 콜마비네치도 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 기업이 너무 지금 잘 모든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 보니까 CCM 인증이라는 걸 받았는데 한국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제도예요. 저 CCM 인증은 일반 기업들도 정말 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1년에 진짜 200개도 안 되는 200개도 못 받아요. 회사들이. 그 정도로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재인증까지 받았다는 거.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재인증. 그리고 우수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 CCM 저기 소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수 기업으로 애터미를 인정해 줬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3년 연속 수상했고 존경받는 CEO 3년 연속 수상할 정도로 이를 보았을 때도 정말 잘하고 있는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모범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회사가 돈도 많이 벌지만 수익도 많이 냈지만 또 좋은데 돈을 또 잘 써요. 기부도 보시면 그냥 여기 보시면 이걸 보셔야 돼요. 국내 매출액 대비 기부금 순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부액으로 치면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하겠죠. 액수, 그렇죠? 근데 이것을 보시면 이익금 기부금을 이제 매출액 대비 몇 프로 정도 하느냐 봤을 때 이 우리나라에 2%를 이상 기부하는 회사가 없어요. 근데 애터미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120억도 하고 140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을 이제 국제 어린이 컴패션 구호 단체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박한기 회장님이 이 말을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애터미가 이 13년 동안 이루어진 성과들을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한 기업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큰 성과를 이룬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 기업하고 경쟁하는 다단계 회사도 없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 맞지 않나요? 정말 이런 기업은 여러분들이 뭐 글로벌 A사 같은 애터미 하면은 A사 같은 거, N사 같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회사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애터미가 간 거고 이 이뤄놓은 성과는 정말 애터미가 전 세계에서 현재 유일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한테 듣도 보도 못한 정보를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예요. 실제로 애터미가 지금 이렇게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플랫폼 기업들 어때요? 아마존, 네이버, 뭐 쿠팡 아니면 카카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보시면 그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매출의 35%를 돌려주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예. 근데 애터미는요. 이 매출액의 35%를 무조건 수당으로 풀어 주고 있어요.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게 기회예요. 쿠팡이고 카카오고 어느 네이버고 그 회원들한테 35% 매출에서 35% 나눠 주는 회사 없죠? 근데 애터미는 나눠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가령 애터미 회사가 아까 2조가 넘었잖아요. 근데 35%면 얼마가 될까요? 7천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7천억을 우리 회원들한테 여기 보상 플랜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다는 거. 그런데 애터미가 회사가 보니까 앞으로 매출이 줄 것 같아요? 늘 것 같아요? 늘 것 같죠? 만약에 이 회사가 4조가 됐어요, 매출이. 그러면 35%가 더 늘어나죠? 1조 4천억.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애터미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셔야 되고요. 애터미 사업이 진짜 근데 뭐 어려우면은 솔직히 아무나 못해 성공 못해요. 근데 애터미 사업이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냐? 마트 체인지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동안 쓰던 마트에서 이런 데서 생필품 많이 사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주죠.
막 100만 원 쓰면 한 5천 원 정도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줘요. 근데 애터미 마트는 어때요? 막 100만 원을 쓰잖아요. 6만 원 정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둘 중에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익이 되니까 마트 체인지를 해보시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제품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비싸도 써야 될 건데 싸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애터미는 이렇게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제품마다. 해모임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의 50% 정도. 그리고 이런 사탕도 팔아요. 목캔디 같은 거. 이런 거는 12%. 이게 포인트 비중이 제품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먹고 쓰고 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포인트가 있으면서 그 포인트로 누적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애터미 시작이에요. 우리 집에서 모든 걸 다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집 한 달에 30만 포인트는 충분히 쓰거든요. 먹고 쓰고 이런 거 아침부터 다 쓰니까. 결론은 여기 다 가입은 하셨나요? 가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쇼핑몰 들어가려면 내 아이디하고 비번 쳐서 들어가서 그걸로 구매하잖아요. 똑같아요. 내 아이디로 먼저 들어가서 사서 필요한 거를 생활에 필요한 거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가 누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30만 포인트가 언젠간 뭐 많이 쓰는 사람은 뭐 한 달도 안 걸려서 30만 포인트 찰 거고 좀 천천히 쓰는 사람은 한 두세 달 걸리서도 30만 포인트 찰 거예요. 근데 30만 포인트가 찼으면 여러분들은 소비자로서 더 수당 받을 적이 된 거예요. 에이전트라고 해서 내가 그때부터 내 아이디로 안 사도 돼요. 나의 좌측과 우측에 나의 지인들을 가입을 시켜요. 나처럼 쓸 수 있는 소비자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다는 걸 알려줘서 쓰겠고 하면은 여기서도 포인트가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0만 좌측 30 우측 30 되면 내가 통장으로 6만 원을 띵동하고 받아요. 나쁘지 않죠. 근데 내가 이 돈을 받은 걸 보니까 언니나 친구가 어떻게 하면 나도 받을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너도 잘 쓰니까 너의 좌측과 우측에 지인들을 가입시켜. 그래서 여기서 30만 요쪽에서도 30만이 일어났을 때 언니도 6만 원, 친구도 6만 원. 근데 나는 여기서 또 이 동시에 세 번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 피해 보고서 수당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이익을 취하면서 같이 받았다는 거. 이 애터미는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저기 가입비하고 진입비 가입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가입했다고 해서 제품 더 사고 그런 거 없었죠? 진입비 이런 것들이 없어요. 독소 조항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런 것들이 뺐어요. 그리고 글로벌 원마켓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나의 하위로 좌측이든 우측이든 달린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네시아 2018년도에 오픈했을 때 거기서 이제 저는 인도네시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무한 그리고 단계 제한이 여기가 애터미가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고 그러는데 단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저의 하위에 제 능력이 아니죠. 저희 밑에 인도네시아 그 파트너가 나오면서 여기서 인도네시아 지점이 열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는 저로부터 한 200단계 밑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 또 밑에 2020년대 중국이 열리면서 거기서 또 중국 인맥이 나오면서 중국 지점을 또 낸 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여기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여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회원 포인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 양치질 하면서 샴푸하면서 화장품 바르면서 이런 것들을 그동안 쭉 해왔어요. 이런 것들이 뭐죠? 이걸 소비라고 그러죠. 소비는 지출이에요. 지출. 지출은 그냥 지출로 끝났어요. 과거에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애터미 마트로 바꾸면 이 지출들이 수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 하위에 내가 쓴 게 아니죠. 몇 단계, 몇백 단계 밑에서 누군가가 뭐 해모임을 하나 사고 뭘 하나 사더라도 그 포인트가 나한테 다 올라온다는 거. 이런 개념을 지금 보이시면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처음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수백 단계,
천 단계, 만 단계 밑에서 나오는 매출이 내 걸로 인정받는 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정말 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되는 거고, 애터미는 이거예요. 30만 나로부터 좌측과 우측으로 회원을 가입했을 때 30만 30만이 됐으면 6만 원을 받지만 멤버십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70만도 맞아요. 그러면 수당 하루 일당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무한정 주는 게 아니라 5천만 포인트가 상한선이에요. 여기 상한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루 일당이 120만 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상한선 넘어가신 분들은 이 지금 하루에 15 포인트씩 뜨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상한선을 넘었기 때문에 120만 원. 이거는 초기 하신 분들한테는 불리한 거죠. 지금 하신 분들한테 유리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30만하고 600만하고는 실제로 매출로 봤을 때는 20배지만 수입으로 봤을 때는 10배밖에 안 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166배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입은 20배밖에 안 주고 있다는 거. 이걸 보고 하우 상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존의 네트워크 말보다 애터미가 다른 점은 이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신 분들도 이 상한선으로 넘친 포인트들이 결국엔 다시 N분의 1로 우리한테 풀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부터 잘 애터미 애용하는 집으로 모든 가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처럼 쓰는 가정을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측에 다섯 가정, 우측에 다섯 가정 정도를 한 달에 30만 포인트 쓰는 가정을 만들면 보름에 50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기 보시면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플랜은 여기서 30만 포인트 쓰는 가정이 좌측에 8가정, 우측에 8가정 이렇게 하면 한 달에도 200만 원 버는 플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플랜은 이제 아까처럼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나의 좌측에 6, 7명 정도 나오는 것을 구축하면 그것이 시스템 소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애터미에는 7개 직급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판매사 팀장, 국장, 본부장, 총본부장, 단장, 사장단을 해서 최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한 달에 1억도 받을 수 있는 진짜 엄청난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고요. 애터미에 보시면은 뭐 그 승급할 때마다 저기 보너스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품하고 각 판매사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렇게 올라갈 때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현금 100만 원. 샤론루즈 마스터는 이제 현금 200만 원에 여행 상품권이 걸려 있죠. 2매. 그리고 시스타 마스터는 현금 1000만 원, 여행 상품권 4매. 그리고 로얄 마스터는 현금 5000만 원, 여행 여기서부터는 크루즈 여행이에요. 크루즈 여행 4매. 그리고 준대용 승유차 렌트비랑 법인카드 쓸 수 있는 200만 원짜리.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는 현금 3억 원. 그리고 크루즈 여행, 유로 크루즈 여행 10박 11일 4매. 대형 승용차 지급. 후원 활동비 500만 원.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10억을 줘요. 10억. 그리고 크루즈 여행 후원 활동비 1000만 원. 그리고 기사하고 자동차가 주어지고 사무실하고 비서가 제공이 되는 게 임페리얼 마스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현금만 다 보면은 13억 6,3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임페리얼 가신 분들은 이걸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한 10년 정도 걸려서 가셨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분들은 한 달에 1,100만 원 적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마지막 임페리얼 됐을 때 다 받은 게 아니라 6회 분할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애터미가 정말 인식도 좋고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10년 안에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달에 지금 1000만 원 이상 적금을 두고 계시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페리얼 마스터 분 한번 승급식 볼게요. 전달해 주셨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다 함께 뜨거운 박수와 축하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꿈의 10억, 10억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인생의 좌우명이
만남이 인생을 좌우한다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애터미하는 회사만을 보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애터미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서울에 찜질방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있던 찜질방보다도 철원이 싸다라고 하는 찜질방 얘기를 듣고 그 더운 여름에 30분을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서서 원래 있던 찜질방으로 땀이 범벅이 돼서 온 적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해서 정말 그 남들이 먹는 2,000원짜리 식혜 그거 하나를 못 먹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제 아내에게 누구보다도 든든한 남편, 자상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두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손녀딸이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 부러우시죠? 근데 저분이 보면은 그렇게 뭐 유능하신 분 같지는 않은데 성공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신 분 여기 계신 분들 이분보다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요. 애터미 사업은 이런 일이라고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면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건물주 되고 싶으시잖아요. 건물주. 그렇죠? 인터넷상에 나의 소비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처음에부터 뭐 처음부터 많지는 않잖아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만들다 보면 나의 이 소비자 빌딩이 점점 커지잖아요. 볼륨이.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그 빌딩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던 그 시스템 소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애터미라는 쇼핑몰에서 같이 플랫폼하고 같이 조인해서 내가 나만의 애터미 쇼핑몰을 하나 갖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애터미 쇼핑몰을 키우시는 거예요. 1인 기업 쇼핑몰의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키운 만큼 수익을 가져가세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애터미는 소득은 이렇게 30만, 30만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첫 수당이 6만 원이잖아요. 그 6만 원이 그것을 차근차근 쌓다 보면 60만 원, 600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해서 시스템 소득 정말 저 정도 돼야지 진짜 시스템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애터미가 정말 장점이 이거예요. 자발적으로는 재구매가 되잖아요. 제대로 알려놓으면.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어도 아까 보시면은 포인트 공유, 회원 공유 다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됐죠. 글로벌로 나갔으니까 그것도 단계 제한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면 주변에 이게 같이 도와주겠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공 시스템이 있고 애터미는 여러분 아까도 그 어떻게 보면은 저런 분이 성공했을까 싶은데 이게 그게 가능했던 건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성공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오늘 애터미 해봐야겠다 생각 드신다면 정말 여기 오늘 알려주신 스폰서님하고 자주 만나시고 이런 세미나 자주 여러 군데 한번 다 와보시고 아까 그 10억 받는 그런 석세스 세미나 매달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꼭 가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하다 보면은 이제 애터미가 정말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보면 10년, 20년, 30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만약에 지금 내일 당장 일을 안 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것을 바로 노동소득이라는 거죠. 노동소득. 그거는 노동소득인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생활비.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그 생계, 내가 만약에 집안의 가장에 무슨 일이, 가장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 그러시면은, 굳이 애터미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가족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이런 시스템 소득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과거 지금의 현재 모습은 여러분들이 2, 3년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 3년 후에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과거처럼 했던 일을 똑같이 하신다 그러면 크게 변화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순간 제가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보시고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신다고 하면 분명히 미래는 밝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누구나 원하죠. 그리고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나을 거를 바래요. 근데 지금 아까도 봤지만 앞으로 경제나 주변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진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시스템 소득. 애터미 아니더라도 다른 거 만드실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건물을 짓다던가 뭐 대주주가 되신다던가. 근데 애터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게끔 너무 쉽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라는 기회 꼭 잡으시고 모두 같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